목사님과 몇 명의 성도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한 집사님이 핸드폰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죠. 찾는 방법,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전화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목사님이 집사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소리가 납니다. 띠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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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구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집사님의 가방에서 났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건 집사님의 가방에서 띠리리리리리 났습니다. 집사님이 무한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그거 다 웃었겠죠? 이제 목사님도 신방대원도 다 흩어지고 목사님 이제 사무실로 들어가셨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까 제게 전화하셨는데 왜 전화하셨습니까? 목사님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도 왜 전화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 잘 잊어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먹습니다.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은 적이 있습니다. 뭘 들고 그걸 찾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뭐 놔두면 어디 놔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누구 한 사람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다 그렇죠? 나 다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 겁니다. 뭐 다른 사람들 욕할 거 없고 나도 그렇고 니도 그렇고 우리 다 그런 사이입니다. 뭐 좀 잊어버린다고 너무 상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잊지 않겠습니까? 나는 죄인이다 하는 것, 예수님이 죄를 지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금방 말씀드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내 힘으로 했을까요? 누가 했을까요? 우리 힘으로 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한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여기 누구도 여기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심장이 멈췄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된 겁니다. 당장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아니면 전기 충격을 주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내 힘으로 벌떡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누가 도와줘야지 금방 죽었던 사람은 살아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입으로 이야기 안 갔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죄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있는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을 통하여서 가능한 것이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성령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실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신 다음에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을 말합니다. 우리를 돕는 이로 오신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생각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잘 가르쳐 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됐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구서예배단, 이 건물, 이것이 교회고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잘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임을 기억하고 성전으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힌다는 뜻이 뭘까요? 원어의 뜻은 시들게 한다, 상하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니까 사랑하시니까 괜찮다고 하면서 성전을 더럽혔다.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한문으로는 이렇습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전이어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깨끗해져 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하며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깨끗하려고 하면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심히 부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나는 깨끗하다 그럽니다. 바리새인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았다. 저 사람보다 깨끗하다. 누구보다 더 깨끗하고 정직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놈이나 이놈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듯해 보입니다. 목사는 특별히 더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가운데 있고 평상시 안에 이런 거 입고 거룩해 보이려고 뽀대나 보이려고 이렇게 있지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이 더러운 놈이고 죄인입니다. 조금 덜하고 더하고 보이고 안 보이고 차이일 뿐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더러움을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도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도 추한 놈이다. 나도 나쁜 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보좌 앞에 나가 나의 죄, 나의 더러움을 고백하고 주님의 깨끗하심을 덧입고 거룩한 성전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했을 때 성막에 구름이 가득 덮였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할 때 모세는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했습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었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멋지게 지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넣었습니다. 그때 성막 안에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거룩한 제사장들도 왜 성전에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 나의 모습을 보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 두려움이라는 말을 교회용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경외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한글로 한 이 국어 사전에 나오는 뜻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공경할 공경, 두려워할 외. 이렇게 공경하고 두려움이 경외입니다. 원문의 뜻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 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만만합니다.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용서해 주시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고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근한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옛말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염이 확 날아갑니다.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 사랑해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공의를 완성시키기 위해 힘쓰셨는가.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비참하게 죽이기까지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만만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서워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가 더 무섭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무섭지도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한 사람의 말, 내 옆에 있는 이웃의 말이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을 듣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것입니다. 바른 믿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 여기 말씀처럼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누가 더 무서운가? 누가 더 말을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른 믿음은, 거룩한 삶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고 싶다면 바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싶다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것을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가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바른 믿음 위에 서고 세상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